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임산식당 안진걸TV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나라 살리고 있는 기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또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명수 기자를 모시고 방송을 했죠. 이제 오늘은요, 또 제가 좀 많이 어려운 분입니다. 왜냐하면요, 또 저희 집안 어르신입니다. 네, 집안 어르신. 저희 시댁 집안 어르신. 네, 저희가 제가 봉씨 가문의 며느리인데요. 네, 저희 봉씨 가문의 어르신 봉지욱 네.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네. 진짜 우연이고요. 네. 그 당연히 봉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봉씨 가문은 봉준호. 네. 나라 알린 봉준호. 봉준호. 네. 나라 살린 봉지욱. 나라 구하고 있는 임세은님과 봉모모 아저씨. 네, 예, 그분은 그냥 회사 다니는 그러니까. 사람이고요. 옛날 그 봉태규 그 배우도 있고요. 아, 그분도 생각이 괜찮다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럼요. 그 다음에 이제 봉준호 감독님, 세계적인 감독님이시죠.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야구선수분이, 아, 이름 생각나네. 아, 봉준군. 아, 봉준군. LG. 그분, LG 투수 봉준군. 그분도 봉준군. 옛날에 별명이 아. 나라 살리는 봉준, 아. 안준군 봉준군이었습니다. 근데 좀 아, 안타깝죠, 그 친구. 네, 네, 그렇죠. 메이저리 조금 안 풀려가고 네, 왔죠. 네, 그래서 나라 살리는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아, 아니 한국 고등학교에서 봉씨가 네. 그렇게 많은 일이 없는데. 네. 네. 그래서 대부분의 봉씨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살리고 있다. 아, 그런데 욕 먹고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그분도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봉도환이라고 하는 유명한 방송인이 네. 있었거든요. 네. 나중에 잠인년으로 가버렸어. 안타깝네요. 그분을 봉도환 알죠? 제가 2011년에 JTBC 개국할 전에 네. 만났어요. 그분 우연히 봉도환 TBC 그때 시사평론가로 유명했거든요. 지금 KBS 쪽이 옛날에 네. TBC였는데 네, 네. TBC를 그 KBS 강제 통폐합 시켰어요. 전두환이 네, 네. 그분이 이제 저를 찾아오셔서 봉씨라고 해가지고 어, 저 딱 두 손을 잡으시더니 네. 절대 정치는 하지 말라고. 아. 제가 본인이 그저 정치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정치하고 인생 망가졌다. 어, 그까지 언론인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가셨죠. 근데 본인의 두 큰아들님도 네네. 언론인. LA에서 야구 전문 기자. 아~ LA 중앙일보에 있고. 오, 방금 전에 우리 박동희 야구 전문 기자님하고 우리 같이 임세훈 소장 500만 원 기부식 하고 좀 이따 봉지 기자 보러 오신대요. 네. 지역 경제 살리고 나라 살린 봉지 응원하러 오신다는 아이고. 거예요. 네, 그분이 야구를 워낙 유명하니까 박동희 기자님. 자, 네. 여러분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님 아시죠? 네. 정말 나라 구하고 나라 살리는 봉지욱 기자님 저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이고요. 자, 오늘 근데 임세은 소장님이 방금 국회에서 500만 원 기부식을 하고 왔는데 그걸 잠깐만 퍼포먼스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임소장님. 엄청 대형 연수막입니다. 아니, 기자님 모시고 이걸 해야 아니, 이거 봉지욱 기자님 도 알아요. 네, 제가 어쨌든 집안의 며느리가 이걸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아까 뭔가 왔던데. 네, 임세은 이펙트. 임세은 민생연구소에 500만 원 내가지고 홍길동 의원하고 꿈소 청년 장학기금에 500만 낸 실업자가 500만 내니까 거기에 자극 받아가지고 막 박동희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 기자님 뭐 김기태 쭉 이어졌어 지금 15까지다 15까지 그래서 이걸 방금 기부식을 하고 왔는데 강득구 의원님 박홍배 의원님 윤호중 의원님과 오셔서 또 응원해주고 격려해주시고 또 우리 스포츠 평론가 박동희 대표님 임소영 그거 조금 더 올려주세요 네. 얼굴을 가려주시면 임세은 이펙트가 나오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진걸TV에 생중에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봐주세요. 진짜 30분밖에 안 했는데, 정말 내용 알차하고, 훈훈하고 따뜻했어요. 윤석열과 오세훈과 한동훈이 망친 민생,
우리 민생연구소 안진걸TV의 임세식당TV가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예. 네. 너무 민망하니까. 네. 오늘 주인공은 봉집 기자님이니까. 네, 민망합니다. 예. 예. 임세식당 500만원 요거 기증서 한 번만 불러줄게요. 네. 봉집 기자님 한번 봐주세요. 같이 봐요. 아, 참. 어. 네, 500만 네. 기부클럽. 자, 증서도 저, 지금 폼나죠? 저희도, 저희 책 압수수색이. 오! 네. 지금 10,000부는 약간 넘었어요. 예, 네, 우와! 15,000부가 넘는 순간. 네. 이 500만원 클럽에 네. 저희 또 뉴스타파에서 가입을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뉴스타파로 가면 돼요. 저희들이 옛날에 또 우리 민생경 용차원에서 또 우리 뉴스타파 1,000,000원 기부했었잖아요. 네. 500만 기부클럽 임세은. 이 기부자는 민생이 이겨차한 시민들을 위한 긴급생계자금 지원사업 홍길동 은행과 경제환경극보 자신의 꿈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장학사업 꿈수서 청년 장학기금에 무려 500만원을 기부하실 게 감사할 마음 담아 이 가정 드립니다. 2024년 11월 8일 민생경제연구소 꿈수청년장학금 홍길동 드림스포 그리고 봉지우. 그리고 봉지우. 박수. 그러니까 네. 이게 예, 예, 예. 500만원짜리군요. 이쪽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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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예쁘게. 예, 봉씨 집안을 거덜내고 예. 있습니다. 아, 지금 남편이랑 상의는 한 건가요? 아, 아니요. 상의 안 했습니다. 아, 네. 뭐 그, 자랑스러운. 아시면 안 될지도 몰라요. 원래 가족들은 네. 기분을 안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큰 충격에 빠지겠군요. 네. 오늘 술 먹고 있을지도. 네. 그리고 임세은 네. 소장이 또 광주시와 광주 일자리를 주단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 탈퇴하고 수수료 10%를 폭리하는 배달의 민족을 탈퇴하고 수수료 2% 공공배달에 땡겨와 이메포로 갈아타자는 7번째 캠페인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영광스럽게 제가 첫 번째 캠페인을 네, 저희 오늘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하고 네. 박동희 대표님이 8번째 우리 스포츠 또 흔쾌히 해주셔서 정말 고마운 거 광주시에서 한 거 광주시가 아, 직접 나서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네, 소상공인 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네, 안 받고 2%밖에 안 돼요. 2%. 그러니까 진짜 저렴한 거죠. 그러면 음식값이 올라갈 일도 없잖아요. 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서 이제 네. 봉지욱 아유. 타임! 네, 민생 타임! 네, 자,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지금 네. 이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네. 아, 네. 아니, 저희 좀 특정 좀 터뜨려 주십시오. 기자님. 요새 취재하고 있는 것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니, 강남 불법 사무소 벌써 터뜨렸잖아요. 벌써 사무소 있는데 아, 그거 우리가 어디 고발했어. 아, 저희 고발했어. 고발했어, 고발했어, 고발했어. 저희 고발했어. 자, 봉지 화이팅. 네, 네. 그거 고발했습니다. 봉지 기자님 어느 날. 아니 이 기사를 보고도 무슨 생각나는 게 없어요. 나한테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거 고발사주인가? 원래 민간인들끼리 고발사주도 문제가 안 되니까.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가 이미 문제의식 갖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네네. 뭐 생각나는 게 없냐. 그래서 임 소장님이 안 그래도 고발하자 그러는데. 아 이건 고발해야 됩니다. 불법 어떻게 참습니까? 오늘 아침에 네. SBS 김태현의 정치쇼인가요? 네. 거기에 권영세 의원이 네.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오. 그러면서 이제 그 앵커가 마지막에 이 불법 선거사무소를 물어봤어요. 불법선거사무소 강남 화랑에 있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그때 가려고 하니까 못 오게 하셨다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권영석 의원 답변이 그런 사무소가 없다면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네. 약간 꼬이더라고요. 오. 그날이 언젠데 후보가 거기서 밥을 먹자고 자기들을 불렀다는 거야. 네. 거기서. 거기서. 불렀는데 그날 코로나도 있고 집합금지도 있어서 네. 가지 말자고 아마 내가 전화를 했던지 직접 말을 했던지 그렇다. 아, 이준석한테. 아. 근데 그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지금 이준석 의원이 그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네. 전화를 안 했다고 했다가 통화 녹음 파일 나와버리면 큰일 나요. 네. 그러니까 기억이 그건 잘 안 나지만 어찌됐든 후보가 거기서 음식을 시켜서 같이 먹자 그랬대. 네. 식당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지를 않았다는 거 얘기를 네.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후보가 거기 앉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강남화랑에 있으니까 일로 오라고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서 밥을 먹자라고 한 건데 공교롭게도 그 사무실의 존재를 본인이 해명을 하다 밝힌 셈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인정해버렸네. 근데 이제 다만 거기서 어떤 회의도 열리지 않았고 나는 가본 적이 없다. 근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나는 가지 않았다예요. 나는 가지 않았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비대위원도 네. 나는 가지 않아. 처음에 잘 모르겠다 그러다가 나는 가지 않았다. 저도 들었어요. 제가 그 사람 나는 안 갔다. 자기는 안 갔다. 나는 안 갔는데 딴 사람은 갔다. 이게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불법 선거 사무소 중에 있던 건 맞다. 있는 건 맞다. 그렇지. 원래는 이게 존재하지 않다면 그런 데는 없습니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죠. 근데 그렇게 말을 못 합니다, 지금. 아...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답답한 게 뭐냐면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육성이 나온 날 이게 나오는 바람에 네. 확 묻혔어요. 묻혔어요. 묻혔어. 근데 이게 묻혔지만 저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무려 세 가지 범죄 혐의가 있다. 그렇죠. 일단은 사무실에 그러니까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사무소 자체가 있는 게 불법 선거 사무소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그렇죠. 그렇죠. 명백하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임차료도 지급하지 않은 게 회계 보고서로 지금 회계 내역으로 나와요. 돈 안 냈어요, 거기다. 네. 공짜로 썼으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건물주 남매, 화랑이 있던 건물주 남매는 당선 후에 동생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로 가고
누나는 나중에 청와대 관리하려면 자문대 자문위원이 돼요. 다 대통령실에서 그렇죠. 네. 위촉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 가지 범죄 혐의가 명확하게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공천 개입 의혹 같은 경우는 오늘 명태균 얘기 들어보세요. 네. 자기가 약간 허언을 했다. 그 김만배랑 비슷하잖습니까? 나의 허언이다. 말 바뀌었네요. 나의 허풍이다. 이런 의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한 거는 명태균이 명확한 물증을 꺼내놓지 않으면 어떤 예를 들면 다, 녹음 파일이 한두 개로 입증된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명태균의 진술 플러스 물증이 합쳐져야 되는데 이 사람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런 거 없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뭔가 회유될 수 있고. 그리고 김만배랑 비슷할 겁니다. 네. 나의 허풍이고 허언이었다. 이렇게 갈 확률이 높으면 그럼 수사가 공전됩니다. 맞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은 밝히기 쉽지 않다. 근데 반면에 이 불법 선거사무소 문제는 이 말씀 드릴게요. 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 달에 선고가 두 개가 나오는데 네. 예를 들면 뭐 허위사실공표는 공직선거법상 위반이다. 되면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뭐 민주당은 선거 보증금 400, 뭐 몇십억을 네, 네. 뱉어내야 된다고 지난 국정감사 때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무슨 주술회오듯 하죠. 똑같아요. 불법 선거 사무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멈췄기 때문에 네. 임기를 마치든 안 마치든 간에 이걸 수사해서 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잖아요. 네.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세 개 혐의 중에. 네. 하나라도 나오면. 정치자금법도 마찬가지고 나오면 국민의힘이 선거 보증금이 한 500억 정도. 네. 더 많이 썼어요. 520억인가 했는데 520억 정도를 뱉어내야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괴멸해요. 520억 어떻게 정합니까? 이게 더 크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답답한 게 저희가 이렇게까지 뭐 매체도 작고 하다 보니까 세일즈를 잘 못하니까 그런데 마음속으로 좀 답답하죠. 아니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사안이고 수사하면 조사하면 딱 떨어지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아무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안 하지? 유일하게 문제제기란 게 이제 여기 민생경제연구소에서 네. 고발하신 겁니다. 그게 고발하셨기 때문에 그 사건은 예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2020년에 저희 뉴스타파에서 보도하고 했을 네. 때 그 이후에 논란이 되면서 최강욱 의원 네, 전 네. 의원하고 그때 황희석 국장 변호사하고 고발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네. 고발해가지고 네, 네. 그분들이 고발 안 했으면 오늘날의 도이치모터 사건 검찰 수가 없었어요. 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은순 장모 네. 대통령의 장모가 감옥을 갔던 것도 그때 당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고발한 겁니다. 그게 네, 네. 고발을 안 했으면 사건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고 결론도 없는 건데 네.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고발하신 것 때문에 나중에 국민의힘이 엄청난 개멸될 네.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만약에 진짜 벌금 100만 원 줘서 네. 당선 무효가 되면 전무후무하지만 그런 네. 일이 나온다면 국민의힘은 유지가 안 됩니다. 그 당을 깰 수밖에 파산 선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네. 우리 임세은 소장님이 적극 고발하지 이제 고발을 했는데 어제 했는데 저는 언론사도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어제... 윤석열 담화 시간 10시에 맞춰서 했어요. 네. 너는 분명히 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국민이 기만하고 김건희 비호만 하다 갈 거다. 너는 너랑 김건희 감옥 가야 된다 하고 우리 딱 10시 맞춰줬는데 현장에 기자들이 많이 안 왔어요. 왜냐면 10시가 시간 똑같으니까. MBC라든지 뭐 서울의 소리 안진걸 TV 생중했는데 뉴스버스도 생중해 주셨고. 근데 언론 보도님 수십 개가 났어요. 지금도 나와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기자들이 것은 뭐냐면, 주목하는 것 같아요. 이 고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기자회견 때 기자가 물어봤어야 돼요. 아. 근데 그쵸? 이거 왜 안 물어봤어요? 강남한 불법 선거사무소 의혹 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거나 있었던 적이 있냐고 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대통령의 거짓말이 무엇인가라는 그렇죠. 건데 이거는 지금 참모들도 부인을 못합니다. 이거 아무도 안 나는 가지 않았다라고 다. 뭐, 그러면 참모들은 다 안 가고 맨날 후보 혼자 있었단 얘기입니까? 윤석열 혼자. 아니, 그러니까 뭐 혼자 술빵이야 뭐야. 그러니까 배달시켜 먹으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이철우 교수가 증명을 한 거고요. MBC하고 JTBC 기자가 만약에 질문이 있어서 물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놈들이 또 MBC와 JTBC는 고의적으로 보도를 질문을 안 시켰어요. 아니 근데 이 기자들도 여기 불법에 대한 걸 알았을 거 아니야. 대부분 그때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대선 때도 이상하다고 느꼈다는 그 데 왜 한 명도 안 물어봐요.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이기주 기자랑 어디 같이 나갔다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뉴탐사에서도 뭐 네. 한번 다뤘고 하는데 네. 저희가 보도한 것은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라 의혹을 증거로서 확인해가지고 의혹과 정황을 기사에서 뗐어요. 네. 그냥 이건 사실이구나라고 확정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럼 네. 저희 고발하면 되는데. 그렇죠. 고발, 이철규 형 고발 좋아하잖아요. 아, 이철규 맨날 고발하죠. 그러니까 저희. 김건희도 맨날 고발하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 못 합니다. 못 하죠. 네, 고발하면 진실인지 아닌지 수사를 해야 돼요, 수사기관이. 그렇죠. 진짜 이거 한 번, 얘만 따로 고발할까? 이것만. 아니, 또 따로. 예, 따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원래. 그러면 우리 어제 경찰 했잖아요.
검찰에 따로 해보죠. 그렇죠. 또 검찰에 따로 할 수도 있잖아요. 검찰에 따로 검찰하죠. 요건 제가 예전에 나경원을 14번 고발하고 한동훈, 윤석열 일당을 한 10번 고발할 때 포괄적 고발 한번 하잖아요. 포괄하고 따로 얘만 떼서. 고발은 진짜 수십 가지 혐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아, 여러 가지를. 왜냐면 종합을 했으니까. 3억 7천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고 김영철 공천해 준 것은 본인 뇌물죄 그리고 명태균한테 세비를 반땅 준 것은 제3자 뇌물죄 그다음에 당내 경선, 대표 경선, 뭐 총선 경선, 지방선 경선 이준석 말로도 나오잖아요. 뭐 김건희가 다 개입했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당무 개입, 정당법 위반, 선거법 위반. 선거법에 경선의 자유 방해죄가 있거든요. 해놓고 그다음에 맨 뒤에다가 최근 뉴스타파 보도, 아예 보도문을 붙여놨어요. 이것은 불법 선거 사무소 확인되었다 해놨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되잖아요. 어제는 윤석열 김건희, 김영선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 선거사무소 국민의힘까지 포함해서 네. 윤석열 그렇죠. 김건희 해서 얘만 떼서 검찰에다가 역시 근데 그게 필요한 게 굉장히 예리합니다. 어제 기자회견의 네. 주제는 뭐냐면 나는 잘못한 거 없고 그렇죠. 그럼에도 사과하라니까 내가 하겠는데 김건희 시켜서 사과는 참 많이 했죠. 그러니까 나는 임기 마칠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 내가 임기 마치기 전에 특검을 하면 안 돼. 왜? 그건 위헌이니까. 네. 본인이 특검 수사팀장으로 떴는데 특검을 위원이라고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진짜 결국에는 그 본인이 임기를 마쳤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해놔야 나중에라도 이걸 조사가 돼서 이건 왜냐하면 너무도 명백하게 딱 떨어지기 때문에 수사하면 취재를 해서 이 정도 나오면 강제 수사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을 하면 간단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은 좀 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어제 거는 이게 너무 뭉뚱그려졌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검찰에다가 국민의힘이랑 그 윤석열이랑 해가지고 따로 요건만 딱 해서 오케이. 고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에이. 또 임센숙 소장의 이 현명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고발은 이제 경찰에 근데 이 강남 불법사무소 양재동 불법사무소는 의혹이거든요. 하나는 팩트 하나는 의혹을 해서 구도를 묶어서 국민의힘까지 국민의힘까지 해서 네, 국민의힘 선대위 주요 관계자까지 네, 요건을 세 가지 네. 꺼내서 검찰에다가 고발을 하도록 그렇죠. 원래 이제 윤석열, 그러니까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그 신고를 당연히 캠프 선대본에서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선거를 선관위 거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내역이 저한테 있잖아요. 신고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강남구가 지역구가 세 개예요. 네. 갑을병이 있는데 그렇죠. 갑을병이 각각 선거사무소 세 개. 대선 때는 또 선거 연락소를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구당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락 연락소 주소에 강남 하나는 없다. 그리고 양재동도 없다는 거. 그럼 완전 불법이 빼박이야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대선 전에 윤석열을 거부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희 보훈에 관해 유사 선거사무소가 보인다. 건진이 쫓겨난 건진이 사퇴한 다음에 보훈에 관해 들락거린다는 제보를 받아갖고 유사 선거사무소를 고발도 해놨어요. 이게 근데 유사 선거사무소하고 미신고 선거 불법사무소하고 이 두 가지가 조항이 다른데 둘 다 불법이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당선되니까 수사 당연히 안 해버렸죠. 그렇죠. 근데 이건 근데 이제 어제 고발장에도 윤석열 불법 선거 사무소 관계자들은 넣어놨는데 국민의힘 주요 그 당시 선대 관계자들 권영세 이런 거 우리가 빠졌는데 이번 딱 적실해가지고 정확히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가시죠. 제 생각 이거는 명태균 예. 바로 변호사님들 준비하겠습니다. 예, 명태균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죠. 불법 선거 사무소 더 확실하죠. 예. 예, 더 확실하죠. 예, 이거는 이거 갖고 수사 안 하면요. 이거는 진짜 검찰이 이거 정말로 이거 문개기입니다, 이거는요. 그렇죠. 명태균 거는 애매할 수도 있고, 녹취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정치 수사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명태균이 숨겨버리면. 이상했지만, 예. 명태균 씨가 숨겨버리면, 이게 좀, 그, 윤석열의 녹취가 공개되긴 했는데, 근데 다행히 어제 윤석열이 의견을 냈다고 그랬잖아. 말했다며 아니라, 공간이 의견 낸 게 뭐가 뭐냐 해서, 이건 자백입니다. 예, 자백 왜냐하면 최고 권력자 전략 의견 내면, 이건 압력이거든요. 지시고. 근데 이제, 기자님 그 사무소 말고도 또 다른 게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 3개 네. 정도 특정을 했는데 네. 지금까지는 가로수길 화랑하고 양재동. 양재동 같은 경우는 건진법사가 뭐 있었다. 그렇죠. 보도를 다 봤습니다. 네, 그게 어느 정도 의혹적으로 나왔는데 네. 대통령의 57년 중마고 친구가 그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거기서 회의도 하고 사람들이 모였다. 단순하게 거기서 어떤 모임을 그냥 뭐 친목 정도로 하면 후보가 오고 이랬으면 그건 안 돼요. 그건 뭐 선거사무소도 할 수 없는데 거기서 뭐 캠프 관계자나 자문단 회의가 열리고 거기서 뭔가 정책을 만들고 후보가 가지 않았더라도 그거는 선거 활동으로 될 수 있다고 해요. 저희가 이제 법률 자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건물까지 특정이 되잖아요. 서희건설이라고 서희건설 양재동 빌딩에 뭐 몇 층까지 특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다면
선관위에 신고된 자금 내역에 양재동 뭐 그 건물에 어떤 임차를 지급하는 게 없습니다. 네. 아~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불법 선거 사무소가 된다는 점이죠. 야, 그런데 막 거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라면 같은 거예요. 진짜. 라면 딱 간단하게 끓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3분 컵라면. 네. 같은 건데 명태균 그 공천 개입 의혹은 이거는 약간 뭐 굉장히 힘들죠. 요리. 이건 양장피 뭐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다. 컵라면과 양장피다. 네, 역시. 임 소장님, 봉지욱 파워입니다. 아. 지금 안진걸 TV, 임생익단 TV, 인싸 TV, 세 군데 생방송하는데, 네. 500인 명이 넘게 들어와 계십니다. 봉지, 저희는 아마추어 유튜브고 전문 방송이 아니어서. 500여 명으로 박수 치시면. 아니, 저희는 500명이면, 이건 기념일이고요. 아, 저희는요? 아니, 얼마 전에 이명수랑 차 타고 왔는데 이명수 기자님은 그때 합쳐서 300쯤. 아.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 두 배가 지금. 아, 어, 봉지욱! 완승! 저희 약간 이명수로 반가워라. 구멍가게. 근데 이렇게 안타깝네요. 예. 유명하신 두 분이. 아, 아니, 네. 왜냐면 제가 이게 것이네. 유튜브는 네. 그게 있어요. 정기적으로 그 다음에 꾸준히 그 다음에 많이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도 맨날 모시고 그래야지 그게 알고리즘 많이 돼요. 근데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아, 어디 출연은 많이 하지만 이 스튜디오에서는 한 번 내지 두 번. 그리고 채널 매우 작습니다. 또 네. 이렇게 봉지 기자님처럼 위대한 분들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안 알려져 있는 분들 모시고 많이 해요. 뭐 정치인들이든 NGO든 그러면 당연히 시민들이 잘 안 봐버려요. 어, 저분도 좋은 분 같은데 오늘은 아, 나 지금 오늘 저보고 볼 시간이 없어 막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임선 소장님도 임선식당 TV가 있는데 화수목 고정방송을 하거든요. 시동이 있기나. 그건 지금 이제 뜨고 있죠. 왜냐면 고정방송 계속 하니까 화수목. 에이,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은 채널이 총선 이후로 거의 채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 이 방송 보니까 얘가 채널 버렸구나 생각해서 안 왔다가 최근에 이제 한 2주 전부터 화수목 하니까 그때 어? 하나 하면서 한 번씩 오시면서 약간 이제 조금 하는 이제 그 수준이 됐죠. 시청자 수가 이제 몇천 명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박영식, 임세은 또 한 번 누구죠? 그 신인규 세 분이 하는 수요일 아침 9시 반은 잘하시는 그분 그건 아주 뜰 것 같아요. 네, 수요일만 하고 화목은 수요 백반. 네, 화요 화목은 이제 저 혼자 하는데 확실히 그건 조회수가 떨어집니다. 혼자 하니까. 네. 아니, 어떻게 화목에 하루 등 나오신 거 어때? 집안 어르신. 이제 한번 초대 한번 해. 집안 어르신 하루 나오시죠. 시동이 길어. 저희가 할 일은 집안 어르신 제가 든 생각이 네. 약간 뭐 8분 응선은 넘었다. 네, 와 8분 응선 됐는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사실 그거죠. 이제 뭐 어떤 언론사로 특종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그냥 진실이 온천에 밝혀질 수 있게끔 어떤 저희가 뉴스타파가 역할을 하고 싶다. 그거는 기자로서 당연히 그럼요. 욕심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 기자들 막 엄청 막 뛰고 다닙니다. 지금 막 청원에서 물론 막 하는데 저희는 이제 명태균 이슈만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다양하게 보니까 이게 뭐 한두 가지가 그럼요. 아니네 그렇죠. 라는 게 있고 그럼 예를 들면 그런 것도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친구, 지인이 신용한 정책총괄 캠프 정책총괄한테 전화해서 공약 바꾸라고 수정을 하라고 사실상 지시를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분이 인사개입하고 그리고 누구 빼라고 문제 그 이재명 사람 누구 캠프에서 빼라고 심지어는 윤석열 캠프의 공약이 공개되지도 않았는데 그분은 그 기초안을 다 보고 지적을 하고 있는 그 내용 파일을 공개했잖아요. 근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그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윤석열 본인 목소리가 나와버렸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쭉 차고 들어보니까 이 안에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한 거는 가지 줄기 하나인데 뿌리로 가 보니까 뿌리가 엄청나게 얽혀 있더라. 예를 들면 그분이 한모 씨인데 뭐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뭐라고 해갖고 하는데 대통령 친식 사전 행사라는 걸 자기가 했다. 그리고 뭐 순천만 국제 박람회 그거 했죠. 그건 팩트로 체크됐죠. 했다 순천만에. 순천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예요. 그리고 순천만 국제행사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대통령 부부가 그 행사에 갑니다. 그렇죠. 가면서 개막식을 의리의리하게 해요. 네. 예산을 평소보다 몇 배를 들여가지고 막 해버리고. 엄청 몇십을 썼다고 그랬네요. 국비 지원을 또 막 하여튼 그거 갖고 예산이 100억이 넘어요. 그게. 아이고, 근데 그분이 그걸 어떻게 했지? 근데 이분의 그때 당시 냈던 이력서, 자기의 이력서 보니까 허위가 있어. 막 섞여 있어. 제2의 김건희야. 허위가 걸렸어. 뉴스타파에 딱 걸렸어. 본인 그러니까 인정을 했어. 그러니까 친구인가? 네. 아니, 아예 만나서 본인이, 본인도 찔리니까, 요거는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 아니라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것만 했냐. 뭐, 유네스코 뭐도 하고, 순천만 뭐도 하고, 뭐도 보고 계속 했는데, 자력으로는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분이 무슨 뭐 국제, 김건희 대통령이 외빈을 만나는데도 등장을 했다라는 제보가 막 옵니다. 공연예술계 전시행정계 뭐 이런 데서는 갑자기 날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듣보였던 거죠? 그렇죠. 갑자기 날아와서 총연출이라는 건 진짜 완전히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대형 행사의 총연출에 주로 보니까 이분이 한 건 뮤지컬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또 하셨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도 뭐 받았다 뭐 받았다 하는데 그게 맞는지. 근데 결국에는 그렇다면 자력으로 못했다면 누가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권에 또 연결이 그렇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캐보면 칡뿌리처럼 얽혀있다. 줄줄이. 네, 얽혀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혼모 비서관 부인 신모 씨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신모 씨 여동생도 뭐 우크라이나를 청와대에서 사진 전했는데 한번 언론 보도가 나왔다 갑자기 이 보도가 없어졌어요. 그게 16억짜리 예산을 쓴 거거든요. 그것도 일면 한 안 해도 되는 것을 갑자기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참전한다는 식으로 지금도 분위기 잡고 16억이나 되는 사진 전해 그것도 16억이나? 16억이나 들릴 일이 있나요? 아니에요. 사진 전이? 근데 그 기획한 사람이 신모 씨 여동생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기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한모 씨는 그보다 지금 규모가 더 큰 거죠? 훨씬 크죠. 그 김건희 씨 간 행사들이 대부분이 사이즈가 그 행사 규모에 비해서 돈 사이즈가 커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마음 건강 행사 무슨 간담회 가요? 간담회 해봤자 백드랍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도 막 수억 원이 들더라고요. 100만 원이면 합니다. 우리가 네. 똑같은 회사 100만 원. 100만 원. 1억을 썼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럼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백드랍이 왜 그런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간 슈킹한 게 난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보면 결국에는 시간 문제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숨겨도. 그렇죠. 근데 네. 어제 딱 보면 대통령의 워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긴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뭐 누구죠? 뭐 십상시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된 분 관광공사 강원이 네. 오늘 갑자기 자진 사퇴를 했대. 본인이 자진 사퇴하면서 약간 그리고 뭐 해외 순방도 안 나갈 거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하지 말라 할 땐 계속 다 해놓고 그렇지. 이제 와서 그걸 한다 한들 면피가 되지 않고. 그리고 뭐 여론조사 관련해서 내가 시킨 적도 없고 받은 적도 그렇다면 그럼 신용한 정책 총괄이 외장하드에 갖고 있는 명태균 그 여론조사 보고서는 뭡니까 그러면 그게. 저희가 그렇죠. 뭐 조작한 겁니까? 그 세상에 그런 게 세상에 강영영 씨가 오픈하기도 전에 그분은 갖고 있었고 저희가 보도까지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부정을 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고소를 하고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신용한 그 전 교수도 신용한 교수도 지금 고발 고소당했어요. 이철규 누구죠? 이철규 네. 고소하고. 네. 원희룡은 강혜경 고소하고 이것들이 지금 완전히 이게 자기들이 전부 다 쫓겨나고 감옥 가는 분위기니까 발악을 한 거예요. 싹 고발해요. 고발 많이 당하고 있어요. 지금. 고발하면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인지를. 그렇죠. 이제 네. 우리로서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네. 오히려 이제 그 강혜경 씨 녹음 파일은 제가 볼 때 10분의 1 정도 나온 것 같은데 10분의 1? 한 그러니까 더 많아요. 네. 본인이 계속 듣고 계시는데 뭐가 있는지 본인도 몰라요. 지금 너무 그쵸, 많아서. 보통은. 근데 저거 되게 이제 잘못한 게 예를 들면 대통령이 내가 나는 김영선이 하라고 했다라고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공천 발표하기 전에 강혜경 씨한테 명태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김영선이 나는 김영선인데 완전히 다 이제 일치하는 녹음 파일들인데 더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네. 근데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제 왜 했는지 전 좀 이해가 안 가요. 태블릿 PC 2016년에 JTBC가 보도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며칠 안 가갖고 바로 인정을 사과하죠. 네. 사과를 합니다. 네. 그냥 뭐 나를 도와주는 네. 똑같잖아요. 네. 선의로 나를 도와주는 부인이 선의로 나를 도와주는 대자뷰가 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제 생각에는 한 3, 4일 안에 대통령이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증언과 물증으로 여러 언론사가 쓸 겁니다. 저, 나올 겁니다. 저희도 그걸 준비하고 네. 있어요. 네. 저도 준비하고 있는데 역시 또 뉴스타파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네. 증거로 그 대통령이 무슨 거짓말인지가 나오면 한 번 더 만약에 기자회견 저 하잖아요. 사과를 한다, 대국민 사과를 한다든가. 그러면 2016년 데자뷰가 비슷하게 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좀 확실히 다른 것은 그때 당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본인이 해서 그런지 아예 특검 자체를 사실은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그거를 8표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자기 이미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더만요. 직접 얘기하기 뭐하니까 언론에 흘린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특검은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 측근의 전화를 통해서 분위기를 깔아준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대통령실에 메시지를 준 거죠. 우린 그것까지는 안 할 거예요. 라고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만약에 대통령이 몇 시간 동안 국민 상대로 거짓말한 게 물증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못 참습니다. 그때. 못 참죠. 네. 국민들이 다음 주 토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제가 볼 때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들도 왜냐하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기도 하잖아요. 네. 선거에 의해서 뭐 0.7%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국민이 사실 해고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헌법에서 그런 권한을 줬기 때문에. 탄핵제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본인도 힘들 것 같은데 그 부부 본인도 힘들 것 같은데 참. 아니, 못 견 자기들이 네. 감당 못한 자리에 있어요 실제로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이 하야의 마지막 기회죠. 근데 지금 하야하면 정상 참작을 하기 줄 거 아니에요. 그래도 2년 반 되기 전에 깨끗이 물러났다. 물론 그래도 처벌을 받을 겁니다만. 근데 이렇게 버티고 어제 완전히 김건희 비호하고 뭐 처가 시켜서 사과해라고 해서 했다부터 해서 이런 그다음에 특검은 지가 그 분명 그거 아, 자기가 그 뭔데 돼요. 그게 반헌법적이라고 네. 얘기해요? 그 법에 나와 있는 지가 특검 수사팀장으로 떠놓고 위헌적인데 있었네. 그럼 본인이 위헌적인데 복무한 공무원이 때문에 그 자체가 위법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다음에 윤석열이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검이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BBK 특검 때도 유상범이랑 같이 파견 검사했어요. 그리고 위헌적인데만 골라서 있었어 이놈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도 그렇지만 그냥 내용 다 빼고 형식적으로는 측면만 봐도 별다른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나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단어 선택이란 게 이게 정말로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 맞나? 단어 선택이나 문장의 구조가 중고등학교도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치자가 국군 통수권자가 말을 하는데 기품이나 품위 뭐 내용은 둘째치고 너무 싸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 휴대폰 받았다고 미쳤냐라고 했다는 미쳤냐? 아니 휴대폰 뺏기는 거 웃겨. 미쳤냐? 저는 그 말이 아까 과장이 어땠냐면 김건희한테 윤석열 미쳤냐는 말을 못 하거든요. 없어. 미치셨나요? 그냥 뭐, 미치셨나요? 아니 혹시 아니, 미치신 거 아닙니까? 대통령 당선인님 지금 잠도 안 주무시고 왜 제 핸드폰을 아니 어떻게 피곤하신데 뭐 하고 계신가요? 예. 아 너무 고마워요 그랬어요. 근데 아니 눈은 안 아프신가요? 예. 그러니까요. 아마 근데 김건희 대통령이 없는 자리니까 그 자리에서 질러버린 거야. 아니야, 난 반대였어. 난 반대였다고 봐. 김건희가 미쳤냐? 그렇지, 그렇게 물어보니까 미쳤냐? 너는 문자에 답도 안 하냐? 내가 다 해주고 있어. 이렇게 말했겠죠. 아, 진짜. 근데 뭐 그런 진짜 것들을 이게 뭐야? 없지만 대통령의 워딩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부산일보 기자가 무엇에 대해서 맞아. 사과하냐? 사과의 목적을 얘기해라. 뭐뭇을 사과한다가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게 문장입니다. 맞아요. 나는 뭐뭇에 대해 사과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뭐 그냥 하라니까 합니다라는 식으로 해버리면 그래서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임세윤 잘하는 분인데 그분이 또 물어봤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세요. 그때는 아예 왕 이상 미친 뭐 구체적인 게 뭔지 뭐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요. 아니 더 심각해요. 에이 뭐 그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그렇게 말하는 건 곤란하고요. 아, 나 세상에 그러니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뭘 사과한 거야. 참모들이 하도 하라고 하니까 내가 그냥 하긴 하는데 뭐에 대해서 사과할지는 제가 모르겠다. 나 왜냐면 내가 생각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맞아. 그가. 그렇죠. 결국 국민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정말 모욕당한 기분이에요. 네. 진짜로 심지어는 그런 짤 놀잖아요. 야 네가 사과라니까 한다 이 새끼야. 처먹어라. 그리고 이제 사과나 먹어라. 오늘 뭐 기자회견도 이 짤이 돌아요. 와 얼마나 비참합니까. 네, 아침에 창원지검 명태균 씨가 그 말 많던 분이 이분은 전화 한번 하면 안 끊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기본 한 시간이에요. 그거 다 받아주면 전화 못 끊습니다. 보니까 3, 4시간씩 막 통화한 사람도 부지기수인데 저는 한번 통화를 했는데 한 시간 딱 한 이유가 이분들이 이분이 약간 삼촌포로 가면 제가 말 다 끊었어요. 네. 그러면서 겨우 한 시간 한 거예요. 다른 기자 했으면 3, 4시간 했을 텐데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 중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개를 할 텐데 오늘 보니까 이분 분명히 마지막에 저랑 대통령 부부 제가 그랬거든요. 이 싸움은 대통령 부부와 당신 둘 중에 한 명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다. 내가 보기에는 어물쩡하게 타협 당신이 타협하고 싶겠지만 타협 안 될 거다. 네. 당신한테 연락 못 하지 않냐. 근데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끝까지 싸워서 내가 이기죠. 그건 내가 반드시 이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까지 약간 결기를 보였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표정. 다 죽어. 무리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자기의 경솔한 언행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간 변호사가. 그렇죠, 그 변호사 붙은 것부터가 이상해. 김소연 씨가 붙은 것부터 이상하죠. 붙은 것부터 이상해요. 네, 이상해요. 시켰다고 봐야죠. 시켰다고. 그 뭔가... 변호사가 했던 행위 봤죠. 오늘 근데 들어갔을 때. 명태균 스타일상 어떤, 변호사를 통해인지 누굴 통해인지 모르겠지만. 명태균에게 어떤 메시지, 용산에서 메시지나 약속이 갔다면 제가 장담하건데 네. 구두 약속은 아닐 거예요. 현물이 갔을 겁니다. 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명태균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아니 국민을 생각해서 국민만 보고 가시죠 그랬더니 국민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요. 국민이 나한테 뭐 해줄 건데요. 굉장히 그 현실주의, 실리주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현금만 받잖아요. 네. 김영선한테 그렇죠. 세비 반띵할 때도 현금만 받잖아요. 모든 걸 현금만 받고
실리주의자하고 내 눈에 물건이 없으면 그걸 믿질 않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설득이 됐다는 것은 물건을 받았다. 그런 강한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할 것은 없다. 뭐 국민이고 뭐고 이건 난 뭐 나 살겠다 이거고 살아있는 권력이 내가 붙겠다라는 강한 신호잖아요. 이분이 지금 오늘 뭐라 했습니까? 김소연 변호사 그분 진짜 골 때리는 분인데 그분이 제2의 윤지호라고 강혜경 씨를 터만 맞아 그러니까 봤어요. 거기에 윤지호 이야기랍니까? 아직도 나 좀 뜬금없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밤새가지고 생각해낸 걸 거예요. 네. 그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한마디로 저 사람을 깎아내릴까 연구를 많이 했을 텐데 그게 국민한테 와 닿습니까? 너나 반말하지 마. 막 이러면서 막 뭐라 하던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서 얘기한 게 그 골다리던데요. 그래서 그분 얘기한 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께서는 뭐 보통 기존의 문법의 정치인들이 한 말 하면은 흘려듣는 거가 아니라 매우 경청하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김소연이고 이제 보세요. 김소연 변호사는 우리 대전의 사무소가 있고 저도 잘 압니다. 근데 이분이 창원에 있는 명태균의 변호를 맡았다는 것은 둘이 직거래가 아니라 중간에 누가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렇죠. 김소연은 메시지로 아마 갔을 확률이 높은 거고 저는 그 물건이 어찌됐든 통해서 갔을 것이다 라는 건데 통상 본인이 좀 얘기하고 네. 뭐 들어가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라고 변호사 같이 따라가요. 네. 근데 이분 안 따라가잖아요. 안 따라갔어요. 혼자 기자회견을 합니다. 거기서. 맞아요. 네. 그리고 내용도 잘 몰라요. 보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아예 안 됐어요. 파악이 안 됐는데 막 떠들어. 그리고 막 반박을 하면서. 용서해주는 메시지였어. 분명히.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시는데 내용 파악 안 됐어요. 그러면서 제2의 윤지호라고 얘기한 건 정말 큰 모욕이죠. 완전 모욕이죠. 그리고 강혜영 씨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거는 분이죠.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신변 위협까지 생각을 하면서도 하신 건 사람을 윤지호 씨에 갖다 비교한다. 와, 이건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에서 예. 나올 수 없는 비유거든요. 윤지호 씨 사건도 네. 논란이 있지만은 그분이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상황은 아니라 보고요. 근데 그걸 끌어들여서 마치 윤지호 씨가 상습 거짓말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지호 씨도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문제인데 강혜영 씨는 거짓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물증 있잖아요. 전부 다 녹음이 있고 통장에 남아있는데. 이번 일단 김소연 씨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논란된 부분들이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입에 언급할 수가 없는 사람. 언급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료 변론 해준다는 이유로 지금 명태균 씨가 그 도움을 받아주는 건데요. 제가 지금 무료인지 아닌지는 자기들끼리만 알 텐데. 그렇죠. 네, 우리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분명히 언뜻 보기에는 명태균과 김소연 연결되지 않는다. 연결되지 않는 사람이고 명태균 스타일상 전관이 아니잖아요. 명태균 스타일상 사실은 전관, 뭐 고검장이나 검사나 그렇죠. 주실 자기는 하고 싶을 텐데 전관도 아니고 더군다나 논란이 많은 사람을 자기 변호인으로 오케이를 했다는 것은 반드시 중간에 누가 연결고리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다 이거는 그렇게밖에 볼 수 해석이 안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그래놓고 오늘 처음 와서 자기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명태균 씨는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제가 다 밝히겠습니다. 성실히 조사 임해서 이러고 들어갔는데 통상 변호사가 따라 들어가잖아요. 원래 옆에 배석하죠. 아, 전 배석하려고 처음,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죠. 전 조사 받을 때 많이 봤죠. 저. 자기의 기자회견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한 적이 또 있죠. 예전에는 이 사람은 그 극우 정치가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가로세로 연구소나 막 다니고 그냥 그러니까. 대통령실 향해서 자기 공천 주세요 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출마했었어요. 네, 알죠. 맞아요. 출마했다 예비후보에서 떨어졌고 너무나 많은 지저분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안 하는 입에 거고요. 입에 담기도 싫어. 명태균이 8시간 조사받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국정농단 선거농단 사건인데 8시간 만에 근데 가면 무슨 뭐 소소한 거 물어보고 커피 한 잔 오르면 한 시간 정도 다 흘러가거든요. 나중에 또 사진, 아니 뭐죠, 그 진술서 또 한 시간 정도 확인하면 실제로는 다 대여섯 시간도 안 한 거예요. 이게 저 같은. 그렇죠. 밥 먹은 밥 시간. 밥을 두 번 먹잖아요. 그거 빼면 실제 서너 시간이네. 참 이름 뭐 주소 적고 뭐 이런. 이건 되게. 오늘 보니까 점심 식사만 하고 지금 나왔다는 거는 점심하고 나중에 조서 열람이 또 한 시간 걸리니까. 그렇죠. 이것저것 빼면 한 4시간 정도 했다는 건데. 근데 지금 명태균 씨가 일관되게 얘기한 게 구속되면 다 터뜨릴 거야. 예. 구속되면 영장 쳐봐. 이건데 저는 영장 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전에 뭔가 둘이 거래가 됐으면 거래가 됐으면 오히려 안에 있는 게 안전할 수도 있거든요. 안에 있는 게. 안에 있는 게. 페이스북에 글 쓰는 것도 그렇고 약간 평소하고 톤이 확 달라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선희 김거리랑 저희는 명태균 씨를 고발해서 뺐거든요. 일부러. 왜냐하면 우리는 당시에 처벌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변호사를 10명이나 준비해놨다. 제발 나라와 국민에서 윤석열 김건희가 저질렀던 짓을 증언해달라 그러는데 근데 본인이 만약에 거래하고 이렇게 이상한 음습한 타입을 했다 그러면
본인이 죄 다 뒤집어쓰게 되어 있어요. 이 구조에서는 만약에 그 정도의 본인이 어떤 알아야 될 텐데. 딜, 소위 말한 딜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뒤집어쓸게. 정치자금법 정도로 할게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여론조사는 본인이 이분이 일관되게 얘기한 게 뭐냐면 나는 10원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통화하면서 얘기를 해줘요. 그 10원 한 푼 안 받은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다. 당신이 여론조사 해주고 그에 응당한 대가를 받았으면 문제가 안 된다. 근데 10원 한 푼 안 받았고 공짜로 해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해주는데 네. 나는 10원 한 푼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순진하신데 네.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학법 정도로 좀 사건을 검찰의 특징이 있잖아요. 별건에 별건 별건에서 엮어버리거나 신학림 전 뉴스타파 네. 전문의 네. 엮어버리듯이 반대로 검찰의 힘은 기소하지 않는 데서 나오고 내가 봐줄 수 있어. 맞아요, 이 부분 내가 너 범죄 혐의 알지만 봐줄게. 라고 하는 데서 검사의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나올 수 있고 사실은 8시간 받고 나올 건 아니죠. 만약에 뭐 다음 주에 한번 더 나올게요 이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한 번만 받고 끝난다면 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압수수색 그러니까 뭐, 당일 휴대전화 돌려받은 분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그때 전무후무합니다. 그건. 네, 그렇죠. 아니면 적당히 조사할 테니까 입 닫아라라고 거래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할 확률이 꽤 있고 그렇죠. 본인이 뭐 자백이나 할 확률이 없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것 없이도 어떻게든 간에 공천 개입까지 수사를 끌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보다 확실한 강혜경 씨가 지금 뭘 어디까지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혜경 씨 외에 제3자, 제4자가 또 나와서 그리고 언론 취재가 뒷받침되면서 갈 확률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명태균이 만세만 불렀다면 지름길로 직진할 수 있었어요. 얘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삐딱선을 탐으로 인해서 지름길을 못 가고 우리는 이제 진흙탕으로 쭉 돌아가야 되는 온 국민이 힘들어지는 피곤해진다. 네. 명태균 씨가 나왔으니까 임신수하고 문자도 주고받는 사이니까 다시 한번 또 문자도 한번 드려보시고요. 정말 결단의 저기 맑은 영혼을 가진 우리 어린아이 사진도 올렸는데 아이들 생각해서도 진실을 증언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근데 역시 봉지욱 이펙트네요. 오늘 500만 기부클럽은 임센 이펙트거든요. 임센은 실업자인데 500만 되면서 지금 15호까지 생겼는데 15억이다. 15호. 와, 15호. 15호. 15억인 줄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또 와가지고 15호. 다 이승훈 더민혁 씨 대변인도 이승훈도 50만 원에 100번 내게 10번 내 100번이 뭐 5천만 원이구나. 10번 낸. 그래서 지금은 봉지 이펙트네요. 안지열 TV 민생식당 인사이트 TV 합쳐 지금 1000명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은 아닌데 장인수 기자 때 한번 있었는데 자주 이러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저희는 전문 방송인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 방송이 맞잖아요. 네. 아니, 저희는 아이고. 전문 시 네. 저는 전문 시꾼 임세현은 전문 정치관. 네. 저분은 정책 전문가. 전문 컷오프. 저는 전문 대목꾼 전문 시꾼. 하여튼 뭐 다음 주에 다음 주한 금요일쯤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 않을지 네. 저는 올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 왜냐 언론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말을 좀 제대로 뭐 질문 못한 것 같고 뭐라 하고 하시지만 오히려 보니까 이번에 뭐 문화일보나 보수 매체에서도 되게 날카롭게 맞아요. 공격적으로 물어보긴 하던데 분위기 바뀌었어요. 중요한 것은 대답을 똑바로 안 똑바로 하라고 얘기해야 분위기가 되거든. 분위기가 진짜 바뀌었어요.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넘어가 버리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갑자기 뭐 외교안보 통일로 넘어가 버리니까 사실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것은 당신들이 지금 국정농단을 한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럼 솔직하게 어느 정도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똑바로 안 하니까 입으로만 사과하니까 제대로 하라. 왜 사과한지도 모르고 입만 뻑뻑거리고. 그거 이제 그런 게 없이 넘어가 보니까 국민들은 어젯밤에 이제 혈압을 잡은 거죠. 제가. 맞아요. 뒷목을 많이 잡으셨고 오늘 명태균 씨가 검찰청에 출두하면서 또 한 번 혈압을 잡게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지름길로 이제는 가지 못하지만 급행 열차는 타지 못했지만 완행으로라도 반드시 간다 목적지는 네. 그런 느낌은 있고 저희도 한 다음 주에 보면 뉴스타파에서 괜찮은 네, 조금 이 사건 나옵니까? 해결 관련해서 네, 계속 노력하고 있고 네. 저희는 여러 갈래로 명태균 의혹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것들도 네, 계속 할 겁니다. 네. 그렇죠. 또 다른 길이도 많으니까. 네. 너무 많을 거예요. 네. 이게 아주 윤석열, 김건희가 그동안 뿌려놓은 것도 많고 전화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나올 건 천지입니다. 저희 또 민생경제연구소는 이 불법 선거사무소 관련해서 저희가 요 따로, 마이크로하게 따로 고발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모 씨 의혹도 한모 씨한테 엄청난 특혜를 준 거고 그럼 특혜를 주려면 직권남용이나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 두 개를 묶고 고발하는 게 좋겠어요. 이것도 한모를 따로 고발하죠. 아, 따로? 따로 근데 한모 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더 취재가 돼서 그렇죠. 이제 불법 사무소 강남아랑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특정이
됐고. 아, 그러면 먼저 이번에는 불법, 이번에 불법 고 사무소 불법 선거 사무소 사무소만 따로 가고 최소 두 개. 어. 지금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랑 근데 뭐 두 개든 필요 없어요. 한 개만 해도 한 개도 네. 딱 걸렸죠. 한 개만 네. 해도 수사를 하다 보면 줄줄이 캠프 관계자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가서 보고 강남 가서 보고해야 돼. 네. 빨리 나 빨리 이거 정리해서 화랑 가야 돼라는 게 캠프 관계자들에서 그렇죠. 수시로 나왔다는 네. 거고. 근데 사실은 제가 궁극적으로 좀 하고자 하는 그 마지막 골은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문이 한 세 개가 있다면 이건 문 하나 열고 들어간 거고요. 그렇죠. 나머지 문 두 개가 더 있는데 마지막 관문의 문을 열었을 때는 그건 진짜 명태균 급 될 거다. 또다 그러니까 명태균 사건과 관계 없고 명태균 급이 될 거다. 그거는 뭐 당선 무효고 이런 법적인 걸 떠나가지고 네. 국민이 못 참습니다. 그거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하지만 뭐 저는 지금 상황은 뭐 서울에서 우리 이명수 기자나 장인수 기자 여러 다른 기자 그리고 또 저희가 뉴스토마토랑도 명태균 사건은 그 국장님과 오늘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최초 김기성 예. 통화를 해서 김기성 국장님 예. 본인 시작하는 어차피 우리가 다 그 지상파 같은 플랫폼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취재를 연합해서 하고 취재 내용을 좋습니다. 공유하면서 진실에 같이 다가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 문제다. 아, 네. 아, 막 마음이 든든하고 막 차오릅니다. 뉴스타파에 저는 많은 후원회원 가입되어 있는데 임세은 소장님도 그럼요. 오늘 결의하셔야죠. 아 이미 이미 아 역시 임세은 역시 임세은 언제부터 역시 임세은. 근데 그리고 또 민세은 또 여러분 천만을 별도로 또 기부를 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뉴스타파가 그것 때문에 이 윤석열 정치검찰 집단의 문제점 계속 보도하니까 온갖 고소고발 받았고 심지어는 압수수색까지 받았어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기소가 됐죠. 네 재판 받고 있습니다. 저기 봉지욱 한상진, 김용진 대표님 세 분이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완전 무고죠. 죄 없는 거 알면서 괴롭히려고. 근데 이것도 네. 처음에는 검찰이 언론사 탄압, 겁주려고 시작을 했는데 네. 그리고 두 가지 목적이 있었죠. 언론사, 특히 뉴스타파 도이치모터스나 네. 대장동 수사기록 정현독 씨로 공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리고 윤석열 주임검사가 대장동 브로커 봐줬다는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를 네. 했고 검찰이 수사 똑바로 안 했다는 거, 그 계속 이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미웠던 찰나에, 제가 보니까 이재명을 엮어야겠다. 대선 당시에 뉴스타파 봉지욱이, 저는 그때 JTBC에 있었으니까 봉지욱이 민주당이나 김만배 협조, 지시, 짜고, 요청을 받고 짜고 공모해서 이재명을 당선시키고 윤석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보도들을 했다. 라고 작년에 계속 보도 나왔잖아요, 6개월간. 네. 수사를 11개월을 했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으니까 만들지 않는 한은. 근데 네. 이번에 보니까 만들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로 수사 기록을 쭉 보니까 2011년 대검 중수부 윤석열이 조우영의 그 대장동 그렇고 조우영을 출국 금지 도장을 찍어놨네. 단순 참고인이고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계속 그랬어요. 그렇죠. 출국 금지를 해. 요즘은 단순 참고인을 그냥 우리가 출국 금지를 합니까? 그래놓고 출국 금지 요청서는 있는데 붙임 문서가 있어요. 법무부에 보낼 때 네. 그건 쏙 빼놨습니다. 그 사유 출국 금지한 사유가 붙인 건 쏙 빼놨어요. 우리 손에 들어가니까. 네. 그놈에도 불구하고 출국 금지 요청서가 있다는 것 자체는 도이치모터스랑 같습니다. 내부에 엑스맨이 있어요. 검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이거 만약에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 다 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두 번째 귀찮거든요. 이게 6만 쪽입니다. 아이고. 검사가 이거 다 안 보고 수사관들이 다 정리하거든요. 네. 수사관들이 봐서 아 이거 우리한테 불리한데 넣어야지. 이런 수사관들이 계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너무 많다. 아. 그런 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우영 스스로도 아니 저는 그냥 뇌물 사건의 단순 윤석열 후보가 대선 때 그렇게 했어요. 뇌물 조우영은 뇌물 사건의 단순 참고인이다. 참고인다. 수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라는데 조우영이 박영수한테 측에 박영수 측에 준 변호비가 1억 5천만 원이에요. 참고인인데 처음에 예, 처음에 착수비 5천 줬고 참고. 그렇죠. 나중에 어떤 명목으로 주냐면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은 성공 보수의 명목으로 1억 원을 더 준 걸로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조우영을 봐준 거죠. 커피 한 잔 먹고 조우영한테 박영수 소개시켜준 사람이 김만배입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 김만배가 아, 커피를 윤석열이 탄 건 아니지. 윤석열이 탄 게 아니지. 가면 수사관 거 다 줍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아니, 그럴 때 검사가 커피 한 잔 탔다 그러지, 사람들아.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커피 얘기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알아요. 김만배 기자는 네. 조우영에게 박영수 전 특검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소개비로 1,500을 받아요. 와. 소개비로 1,500을 네네. 받았으니까 조우영이 실질적으로 변호비로 1억 5천을 했는데 네. 그것은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은 입건되지 않은 대가였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뭐 수사 대상 아니었던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하나 말씀드린 거는 이 사람은 브로커가 아니고 2011년 2월 3월에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수사팀을 짜서 수사에 들어갈 때 대장동 시행 사업권은 주인이 조우영이었어요. 아~ 그렇죠. 그 계약서를 저희가 공개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다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동이 지금 실제 소유자잖아요. 6호의 소유자인데 6호 소유자죠. 이 수사가 시작될 때 조우영이 부산저축은행이 사실상 조우영과 부산저축은행 한 몸이었고 10억 원, 10억 원에서 15억 원 가량을 주고 기존 사업자 이강길로부터 양수양도 계약서를 맺어서 그걸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네. 대장동 사업의 주인인데 조우영이 주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우영의 뒤에는 부산저축은행이 있었다. 그럼 부산저축은행은 이런 개발 사업하면 안 되잖아요. 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부산저축은행이 개발 사업 하면 안 되는데 시행사 차명 SBC 그런 유령회사 만들어가지고 개발 사업한 게 저희의 수사 대상이었다. 대장동 그게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아니죠. 대장동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똑같았던 거예요. 오히려 부산저축은행이 그 대출해준 금액 네. 중에 두 번째였어요. 돈이. 금액 중. 네. 1,105억 원이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큰 데를 수사 안 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이 저랑 통화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당연히 수사했어야지라고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재명과 언론을 싸잡아서 비판 언론을 싸잡아서 잡으려고 시작했던 이 수사가 특수부의 이 수사가 지금 재판으로 가면서 여러 증거들이 속속 나오면서 이 재판으로 인해서 그러면 검사 윤석열이 어떤 짓을 했는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선 때 저는 이게 보도 가치가 있다고 본 게 이 사람의 평생 직장 경력은 검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일을 안 해본 사람이. 네. 그러면 검사 업무를 공정하게 잘했냐라는 네. 걸 언론은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보도를 했다고 그걸 가짜뉴스라고 낙인 찍고 하는 이유는 생각해보면 그게 드러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확실한 범죄일 거예요. 검사 윤석열의 그 도덕성이 뿌리째 흔들리면 네. 대통령 윤석열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네. 국민을 다 속인 게 돼버린 거죠. 사기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갖고 저희가 이걸 줄기차게 지금도 보도를 하는 이유는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 사건의 진실 뿌리를 가다 보면 검사 윤석열 사람이 나온다. 검사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네. 이걸 이해하면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러는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뿌리를 이해하면. 네. 이게 더 널리 알려졌다면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을 안 볼 수 있었던 아니, 건데 중앙지검장도 못하죠. 못하죠. 검찰총장도 못하죠. 그 전에도 못하죠. 이 사건 아휴. 불법 브로커이자 대장동 실제 주범 중에 하나는 조영을 노골적으로 봐주고요. 박영수한테 부탁을 받고 그다음에 지치근인 윤대진에 부탁을 받고 윤대진의 형 윤호진도 노골적으로 봐줍니다. 다 윤석이 개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지 장모 최현순도 예. 봐주지. 그렇죠. 다 봐주자는 근데 신정아는 죽이기로 맞먹으니까 신정아 쟤 보면 윤 검사가 들어와가지고 오줌을 쌌다라는 얼마나 치욕적인 그런 글까지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람 죽이고 봐주려고 하는 사람 봐주고 다 봐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 사람이다. 그냥 그럼요. 검찰도 해도 되는 사람이 검사도 아니에요. 안 돼요. 검사도 네. 공무원도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반성해야 될 게 이 사람이 그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좌천돼서 국회에 나왔을 때 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나는 검사 조직에 충성해. 난 뿌리까지 검사. 이 얘기인데 예. 언론이 그거를 스타를 만들어줍니다. 맞아요. 제가 헷갈리는 게 사람이 충성을 낸 다음에 나는 조직에 충성한다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나는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까지만 했어요. 그걸, 마치 그걸 사실은 진실에 충성한 듯하게.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짜증나. 그 말은 나는 검찰에 충성한다. 검찰에 충성한다. 아니야. 난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 난 나의 이익에 충성한다였어. 그러니까 그런 건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정의론 검사처럼 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준 게 언론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반성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검증할 기회들이 있었는데 중앙지검장 발탁되고 검찰총장 갈 때는 솔직히 여러 가지 더 몰랐잖아요. 도이치 같은 그때는 몰랐죠. 2019년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충분히 검증하지 그리고 않았다. 그리고 그때 뉴스타파만이 네. 비판했죠. 검찰총장 청문회 때 맞아 맞아. 그걸 공개했죠. 김건희 통화 녹음 윤석열이 한상진 기자가 윤석열이 윤우진 그러니까 윤대진 대윤 윤석열 소윤 윤대진의 형인 윤우진을 봐주려고 이남석이라고 지 부하 측근 변호사한테 자기는 저 윤우진을 도운 적도 없고 뭐 변호사 소개해 준 적도 없다고 거짓말 도이치부터 수도 하지 않았나요? 아 그건 다음에 도이치부터 그래가지고 막 스타파 막 후원 취소하고 막 그때 그날이 근데 그러니까. 그것이 그날 밤 총문에 나와버립니다. 윤석열 목소리 나와요. 그 이남석이라고 내 친한 변호사가 있는데 내 후배인데
전화 갈 겁니다. 윤우진한테 말을 하는 게 나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윤우진한테 한 게 아니고 한상진 기자가 아, 한상진한테 2011년 12년에 하도 일이 많으니까 윤석열 중수 이과장이랑 통화한 게 녹음 파일이 존재를 했고 그게 한 6, 7년 후에 이제 검찰총장 청문회를 하니까 8년 후에 하니까 한상진 기자가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 대진 형 윤우진한테 뭐 소개해 준 적 없다고. 근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네. 아, 이건 왜냐면 검찰총장을 뽑는 거라 해야 된다 해서 그때 딱 생각하고 간 거예요. 국회로 가. 한상진 기자가. 그 딱 보면 그때 영상 보면 잠깐 실어 나올 때 윤석열 옆에 한동훈이 있습니다. 한동훈이. 아, 제 지인입니다. 아. 네. 한동훈이 있어. 그 영상이 나와. 아,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그걸 집중적으로 추앙이 누군지 아세요? 김진태. 그러니까. 알죠. 아, 맞아. 김진태. 김진태 그때 발음 말 잘하대.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백운정 대표가 뉴스타파를 항의 방문을 가요. 왜 우리 영웅 윤석열의 뉴스타파가 그러면 후원자가 만 명이 빠져요. 세상 돌고 나는 안 빠졌습니다. 세상 돌아. 그리고 백운정 대표님 근데 좋은 사람이에요. 보통 그래놓고도 나 몰라라는 사람 맞거든요. 백 대표님은 뉴스타파의 정시로 사과하고, 또 서울에서 틈만 나면 그때 제가 판단 잘못했다고. 아, 제 비하인드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제 이명숙 기자 잘 아니까 여러 얘기를 옛날 얘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건데 김건희가 이제 이명수와 통화를 했는데 호의적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하나예요. 맞아. 백은종 대표가 우리 남편 인사청문회 때 곤란하게 한 뉴스타파를 응징 취재를 한다. 야, 이건. 그래, 그것 때문에 이명수의 전화를 계속 받은 거야. 그러면 겁니다. 이건 전화위복이네요, 결국. 사필귀정이고, 세웅짐하고, 야. 결국, 백운종 대표님이. 그래서 후원도 했대요. 그래서 후원도 했대요. 후원했다 그랬어요. 김건희가 서울에서 후원도 했다고. 그러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이 되려니까 이명수 입장에서는 내가 그랬죠. 이명수 넌 우리 덕이네요. 왜냐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얘기 들어. 전 그때 없었으니까. 후원자가 그냥 일시 한 5, 6초면 빠지고 전화기가 마비가 되고 한상진 기자의 배우자의 회사에까지 전화가 오고 뭐 이렇게 항의도 있지만 뉴스타파 왜 그러냐고 이제 후원자들 막 우는 거예요. 눈물을 막 그쵸. 흘리면서 왜 우리 뉴스타파가 이런 보도를 하냐 이러면서 저희 입장에서 5, 6초면 빠지면 회사 흔들립니다. 저희는 후원만 받기 때문에 뉴스타파 여러분께서 해주신 후원으로 저희는 광고와 협찬 그리고 유튜브 수익도 안 받잖아요. 저 근데 그렇게 빠지면서 막 원성에 그게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분들이 지금은 다 돌아오셨죠. 우리가 잘못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유일하게 진짜. 이제 뉴스타파는 그러니까 뉴스타파 사람을 보고 취재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진실만 보고 취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뉴스타파가 언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진짜 바로 이게 언론 역할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된다 하더라도요. 뉴스타파는 이재명 정부가 잘못했으면 비판할 겁니다. 그때 뉴스타파를 막 찾아가고 후원 취소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감시해주는 언론이 있으면 이재명 정부든 또는 또 다른 진보 정부든 더 성공합니다. 감시가 무섭고 견제가 무서우면 나쁜 일이 하겠습니까? 나중에 다 드러날 일인데 그걸 무서워하지 않는 자가 윤석열 김건희 있다니까 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제가 진짜 좋은 말씀이신 게 이재명 아니고 이재명 할아버지라도 잘못을 했으면 맞아요. 예를 들면 제가 그럼요. 대장동 사건과 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두 개는 검찰 수사 기록을 다 갖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보셨죠. 네. 봤는데 여기서 이재명 이거 대북송금 관여한 게 맞네? 라고 그 증거가 있으면 제가 보도합니다. 보도하죠. 당연하죠. 오고가 안 되죠. 그런 그리고 조우영은 그 검찰청 가서 커피 한 잔 얻어먹었잖아요. 전 이재명 대표랑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지금은 오히려 더 불편해서 못 만나는 처지가 됐지만 막 수사받고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고 뭐 도지사할 때 통화를 몇 번 한 적은 있죠. 업무 때문에. 왜냐면 제가 경기도 담당 그때 JTBC에서 보조데스크 경기도 담당 그 전국부의 부데스크였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만나서 하물며 믹스커피 한 잔은 얻어먹은 적 없는데 제가 그분한테 뭘 저거 하겠습니까? 제가 한 것은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록을 봤을 때 이재명의 혐의점이 명확한 물증들이 여러 개가 있었으면 저희 보도했어요. 그런데 네, 제가 뭘 보도했습니까? 대북송금 사건에서 국정원 문건에 쌍방울이 주가 조작해서 수익 나누기로 했다고 떡하니 나와 있는데 아무도 보도를 안 해요. 국정원 문건이라고. 왜냐하면 무섭거든. 이 국정원 문건을 까면 거기 써 있습니다. 옆에. 이거 재판으로 활용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있어도 아마 기자들 못했을 텐데 제가 봤을 때 이 문건이 왜 안 나왔지? 이 사건을 가장 잘 알만한 건 국가정보원이죠. 맞습니다. 우리 국가정보원이 호구입니까? 그걸 허위 사실을 적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 문건을 적은
요원, 국정원 블랙 요원이 대판에서 뭐라고 얘기했지? 언론에 기사 한 줄이 없어요. 왜냐? 이 블랙 요원을 불렀을 때 비공개 재판을 합니다. 근데 언론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취재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사가 나왔어야 돼요. 작년에. 작년 6월 7월에. 기사가 단 한 자리도 안 나오고 연합뉴스 딱 하나 있는데 검찰 측의 입장을 이 사람이 대변한 것처럼 연합뉴스 계속 있어요. 그게 하나야. 그 외국 보도 아닙니까? 그렇게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분이 두 번의 재판정에서 얘기한 걸 보면 전 이분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검사의 유도신문에 안 넘어갑니다. 검사는 이제 자기들의 그 공소사실에 유리하게 이제 이 사람만 딱 한 줄만 블랙 요원이 뭐 이재명과 연결됐다 했으면 그걸로 이제 끝났죠. 완전히 끝장 사람을 그냥 마녀로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이분이 그게 아니고요. 검사님 이게 설명을 해줘요. 문건에는 그렇게 적혀있지만 사실 그 뒷 배경이나 사람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해석한 그거 안 맞아요. 검사한테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줬는데 그런 것들은 안 알려줬죠 언론에. 그래서 제가 그걸 까버린 겁니다. 그걸 공개를 한 것이고 최근에도 그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가 그 국정 그 정보인이 또 나왔어요 이번에 9월 달에 첫 증인으로. 그러니까 이화영의 항소심 재판에 그분이 그렇다면 작년에 했던 진술 뒤집었냐? 아니에요. 더 강화된. 자기 자신의 소신을 쭉 밝힌 거를 이제 김종훈 기자가 잘 설명을 했더라고요. 사건의 진실과 실체는 이건데 검사가 몰아가고 거기서 어떤 예를 들면 언론이 부역을 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뭐 실체와 상관없이 검찰의 힘은 검찰 그 자체로 있지 않아요. 언론하고 붙었을 때 검찰과 언론이 검언 유착이 됐을 때 검찰의 힘이 생기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기자들이 검사한테 무섭다고. 뭐 하나 받아먹으려고 수사관 받아먹으려고 진짜로 이렇게 보면 뭐 그 있더만 이렇게 똑똑똑 떨어뜨려주고 그런 최연석이 소금 떨어뜨리지 그런 게 있어. 왜냐면 저도 뭐 왜 검사들이랑 술 안 먹고 안 했겠어요. 술 먹다가 흘려주는 거거든. 내가 수사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언론을 이용해서 가려고 하는 게 있고 그렇죠.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언론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자기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 새끼 왜 이러지? 나를 이용하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아 이거 특종인데? 보고 해야지. 검증을 안 하죠. 왜냐하면 얘가 알려줬으니까 이게 만약에 나중에 오보라 하더라도 얘가 나를 어떻게 할지 아니 얘가 나를 수사하지 못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답답하다 진짜. 충분히 그 아닌 걸 만들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요. 지금 이 짧은 한 시간 정도 지났는데 이것만 봐도 뉴타파가 얼마나 꼼꼼히 치밀하게 특히 저널리즘의 독립성, 신뢰성, 책임성의 원칙에 의해서 취재를 하는지 알겠죠? 진보 진영이라도 잘못하면 알짜로 아유,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진영이라서 그런 또 한 번 뉴스타파가 옛날에 한 번 또 혼난 적 있어요. 진보 진영 일부한테. 그때 당시 국정원의 그 댓글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누구죠? 그 광주에 광주 김성 아니 김상욱 공익제보자 말고 국회의원까지 한 최은희 아니 경찰 경찰 여성 경찰 아 이름 생각나네. 그 안철수 따라갔던 결국 국민의당 가갖고 조금 말 비판 그때 뉴스타파가 이름 생각나냐? 그 의원 집안이 검은옷만 입고 다니는 공익제보자 유명한데 권은희 의원이 정치를 선언했어요. 민주당 후보로 나오기로 한 거야. 다 막 환영했죠. 아, 뭐 공익제보자 내부제보니까 잘하겠다. 야무진게. 근데 뉴스타파는 약간 이제 권은희 집안 좀 이상하다 이게. 공익제보는 맞지만 이 사람이 보궐선 후보로 나온 검증을 해봐야 될 검증보도를 냈어요. 비판적인. 그때도 진보 진영에서 막 항의한 사람이 있었어. 왜 굳이 이걸 하냐. 아니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 가지 이상한 행보나 논란이 되는 행보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그 남편 관련해서 비판도 끊임이 있었고. 뉴스타파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진짜 우리가 더 응원해줘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되면 지금의 윤석열 정권이 혼나지만 나중에 민주진보 개혁정권도요. 뉴스타파 같은 언론 무서워서라도 나쁜 짓 못합니다. 그럼요. 그러면 그게 자정작용이 민주진보 개혁진영이 더 양심적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아니 뭐 완벽한 정부는 없어요. 그럼요. 어느 정부도요. 그럼 오히려 그런 비판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인 거죠. 예. 저희가 원래는 6시 와, 50분까지 그러니까요. 하려고 그랬는데 기자님 말 듣다가 이게 못 끊겠는 거야. 40분만 하기로 했는데 벌써 지금 70분을 향해 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나 무조건 7시간에 끝냅니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아, 오늘 못 끊겠어, 진짜. 저 임세은 소장님 500만 원 기부식하고 500만 기부클럽 출범식에 이제 오신 분들 뭐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님 박동희 스포츠 중 대표님 이분들은 500만 원 기부를 약정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오늘
봉지욱 기자님도 뉴스타파 차 안에서 한번 해보겠다 약정해 주신 건데 사실상 그분들이 지금 기다리니까 제가 미안해가지고 얼른 가려고 그랬는데 아니 뭐 뉴스타파 차원도 있지만 안 되면 제가 이명수 이명수 장인수 끌어서 그렇지 3인이 또 해도 되죠 3인이 또 하면 돼 저희는 또 저기 장인수 기자님한테 500만 원 또 이상 후원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널리스트에 그럼 그거 받아서 돌려달라고 그런 말도 있죠 근데 보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임생식당 안진걸TV 지금 안진걸TV 1000명도 넘어버렸어요 안진걸TV에서만 아니 뭐야 왜 나는 150밖에 안 오고 안진걸TV로 다 갔어? 자 여러분 임생식당TV로 가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지금 이 순간 네. 요게 분리형 팬티인데 굉장히 쾌적하고요 또 뭐랄까 땀도 안 차고 굉장히 호평을 받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더 쾌적 분리형 팬티 요 어려운 중소기업인데 광고 주시는데 좀 구입 좀 해주세요. 쟤를 봐서 쟤를 봐서 해주세요. 내가 사야겠다. 먼저 내가 사야겠다. 자, 봉지욱 기자님 출연료로도 이걸 하나 드립니다. 아니 출연료는 있고 아니 그게 아니라 덤으로. 제가 사실 이쪽에 좀 전문가인데 제가 한번 착용을 해본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제 피드백 한번 해주세요. 피드백 한번 해드릴게요. 아니, 저는 진짜 까다롭습니다. 아,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살이 쪘기 때문에. 아니 맞아요. 저도 이명수나 저 같은 저도 속옷은 예민해요. 이명수 기자님 저도 진짜 예민해요. 가져오셨어요. 네, 이명수나 저 같은 애들은 까다로운데. 이명수 기자님한테도 물어보겠습니다. 어떤지 솔직하게. 우리 같이 살찐 예. 사람들이 편안하면 진짜 편안한 거예요. 예. 선생님 밑에 여기 번호 한 번만 읽어주세요. 네. 아, 제가 지금, 네. 지금 모니터를 못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읽어드릴, 아, 아 1000명! 지금 안진걸TV에서 1000명 넘어버렸어. 난리다, 난리, 진짜. 저는 10분 1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네. 111명 밖에 없어요. 더 쾌적 불량 팬티. 네. 소장님이, 임소장님 이야기는 좀 민망할 수 있으니까. 네. 010-2501-3929로 주문해주세요. 010-2501-3929. 수익이 정지되어버린 안진걸TV와 처음부터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있는 임생식당TV, 또 인사이언트TV는 다 수익이 정지되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근데 왜 수익이 윤석열 김건희 비판 많이 했다고. 아, 진짜요? 예. 그 저희는 수익정지, 임생 소장님은 윤석열 김건희 어차피 비판할 거 아니, 어차피 수익정지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신청을 안 했고. 아니, 구글이 그렇게 정, 예. 구글이 제가 보기에는 나약해요. 비겁해요. 타협했다고 봅니다. 이게 트럼프가 당선돼서 더 심해지겠는데요, 그 예. 아, 근데 트럼프, 근데 윤석열이 트럼프를 욕해버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임생식당TV로도 한번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 네. 임생식당TV 5만 8천이라는 거 말이 안 됩니다. 네. 10만 원 해주셔야죠. 여러분 제가 이제 새로 시작했는데 수석소장님인데 수석소장 제가 네. 차석소장이고 제가 출연료도 안 받고 말이야 네. 출연료를 줘가면서 하수목 매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요리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아니요 그냥 시사 방송인데 아. 이제 이름이 임생식당이고요. 아. 네. 아침마다 방송하느라 힘듭니다 여러분. 진짜 연합에서 먹방 한번 하시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진짜 많이 볼 것 같아요. 네. 그냥 임생식당답다 하면서. 뭐, 이명수 불러다가 삼겹살 굽고. 예, 이명수 진짜 만나게 먹거든요. 진짜 재밌는 게 삼겹살 굽는데 막 2,000명, 3,000명 그러니까. 보고 계시대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러면은 이명수 기자님 아니라 우리 집안의 어르신인 봉지욱 기자님과 세 분이서, 세 분이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해서 한번 먹방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 먹방을. 야, 이제 회사에서 슬슬 경고 오겠는데, 이거. 아, 먹방까지 하냐? 먹방까지 하냐? 웬만해서 진짜 광고 언급 안 했는데, 저. 2년 동안 오늘 처음 예, 언급했습니다. 아, 이거 제가 실질적으로 본인이 입어보겠다 하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100은 작고요. 저는 예. 105. 예예예. 김기 PD님한테 예 말씀. 자 현재 임생식당 TV가 58,200명인데 이번 주말에 6만 명 만들어 주시죠. 예, 오늘 예. 왜냐하면 천 지금 인사이트 TV, 임생식당 TV, 안녕 TV가 아까 1,300명까지 늘어났거든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네, 네, 좀 만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일단 6만으로. 네, 전 네. 수익도 없고요. 수익 창출도 안 되지만 좀 숫자로 좀 알려주십시오, 숫자로. 좀. 그게 아니, 힘입니다. 생계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남편이? 아니요, 저 그냥 뭐, 출연료 조금씩 하는 거 좀. 아, 남편 돈 벌고요? 남편은 월급, 예, 회사 다니는. 다행이네. 그래서 다행이네. 남편 몰래 지금 500만 원 기부한 걸 남편이 보면 안 돼요, 오늘.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아유, 보시면 제가 강요한 거 아닙니다. 혹시나 보시면 저 아니에요. 네. 저 아니에요. 네. 김현성 일자리, 광주 일자리 대표하고, 김영춘 감정평가사님하고, 임선 소장이 세 분이서 뭐 어떻게 막 교감을 하더니, 갑자기 실업자 상태 내려다녀갖고, 네. 제가 놀랬어요. 좋은 날이 오겠죠, 뭐. 네. 괜찮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일단, 네. 김건희만 또 끌어내고 나면 좋은 네. 날이 오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벌써, 아휴, 시간 간지 모르게, 오늘 또, 너무 이야기를 재밌었어요. 나눴는데요. 아, 너무 영향가 네, 있었어요. 저희가 또 집안의 어르신은 더 좋았지만 또 특종을 워낙 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로 저희 윤석열 김건희 뭐 타도 아니야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네. 계시는 우리 봉지욱 기자님 얘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약속드리는 것은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는 예. 그 약속을 좀 저희 드리면서 특히 불법 선거 사무소는 예, 바로 다음 주에 고발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금요일 방송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내일 집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아, 그 홍보 좀 해요. 내일 3시부터 저희는 나가세요. 임생
식당TV, 안진걸TV 등 다 나가고 현장에서 퇴진하라! 하나, 둘, 셋! 퇴진하라! 책 판매도 하고요. 아, 홍보도 맞습니다. 하고 판매도 하고요.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현장 생방송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한경제부흥회 박시동, 이광수 세 분도 현장에 나와서 홍보도 하고 책 판매도 하고 사실상 퇴진 집회 금도 동참하는 거죠. 집회는 4시 민호 윤석열 퇴진 보면 퇴진 집회, 5시에는 촛불 행동의 탄핵 집회, 6시 밤부터는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의 윤석열 김건희 심판 집회인데 윤석열 김건희 심판 집회도 민생경 경무사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직 제1야당이 탄핵이나 퇴진이 결의가 안 됐는데 네. 4시나 5시엔 결합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수위를 낮춰서 윤석열 김건희 심판 정도를 하자 규탄으로 그래갖고 민주당이 흔쾌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야당과 심판체가 6시 반에 대규모로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 3시부터 한 밤 8시까지 대한경제부흥회하고 퇴진을 각각 500곳씩 팔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나와주십시오. 내일 방송으로 봐주시고 현장에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뉴스타파 한 달에 많은 정기후원은 꼭 가입 부탁드리고 임생식당TV 구독 좋아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네. 근데 너무 요청을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뉴스타파는 많은 후원, 네. 임생식당은 구독 좋아요, 퇴진하라고 대한경제부흥회는 책 좀 사세요. 너무 요청을 부담을 드리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익이 정지되어 있다 보니까. 바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네, 봬요. 안녕. 또 만나요.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